청주 특례시 지정 논란에 충청북도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특례시보다는 충청권 초광역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등교 전에 필수로 접속해야 하는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에어서울이 내일부터 청주공항에서 제주 노선을 취항합니다.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6개 항공사가 제주 승객 유치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청주 가경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그루의 살구나무가 잘려나갔는데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청주시도 특례시가 됩니다. 그런데 청주를 제외한 충북 나머지 시군이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올 거라며 반대하고 나섰는데 충청북도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특례시보다 충청권 초광역화가 더 중요한 의제라며 공식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초광역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2022년 7월까지 통합을 목표로 세웠고 광주는 지난달 전남과의 행정통합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월 세종시와의 통합을 제안하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번영하기 위해서도 500만 정도의 단일 행정 그리고 단일 경제권을 가지고, 대구는 문화 교육 중심으로 가고 경북은 생산 기반 중심으로 가서 대구 경북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청주 특례시가 출범할 경우 도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충청북도는 대안의 하나로 충청권 행정 통합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중인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도 개념이 있고, 세종과 충북, 대전과 충남을 따로따로 통합하는 중광역도 구상입니다. 이 경우 기업이나 국책사업 유치에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최대 인구 553만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전국적 추세에 맞춰 광역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 논란이 충청권의 행정구역 개편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이 내일부터 청주공항에서 제주 노선을 취항합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청주공항에서만 6개 항공사가 제주 승객 유치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대합실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 25일 이후 국제선은 단 한 편도 뜨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주를 하루 22차례 오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해외 대신 제주를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회복세가 더딥니다. 해외여행은 또 가기 어렵고 국내 여행 가고 싶은데 그중에선 제주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제주도로 먼저 여행을 잡게 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청주공항이 제주 전용 공항으로 전락한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분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에어서울이 제주 승객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루 세 차례 청주와 제주를 오가며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티웨이, 진에어, 제주항공과 함께 제주 승객 유치전을 벌입니다. 여기에 운항 증명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에어로케이까지 가세하면 청주공항에서는 제주 승객 유치를 두고 7파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주 지역이나 전라도까지 아우르는 수요를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청주를 먼저 선택을 했던 거고, 승객 입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고객 만족에서는 저는 항공사가 많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비스질도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시대 국제 노선 없는 국제 공항으로 전락한 청주 공항은 올해 이용객 목표를 354만 명에서 223만 명으로 37%나 낮춰잡았습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등교 전 필수로 접속해야 하는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이 있습니다. 체온과 증상 여부, 해외여행 여부 등을 등교 전에 확인해서 학교 집단 감염을 막자는 취지인데요.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등교를 위해 반드시 접속해야 하는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입니다. 총 5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체온과 의심 증상 여부, 가족 중 자가격리자 유무와 해외여행 여부 등을 묻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학생의 등교를 차단해 학교 집단 감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앱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냥 학교에 와서 대충 휴대폰으로 그냥 몇 개 딱 아니요 아니요 누르고 제출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이 자가진단 어플의 제대로 된 목적이 질문 내용도 문제입니다. 총 5개 질문 중 2개가 가족과 본인의 해외여행 여부를 묻는 건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매일 이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항 리스트가 조금은 더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리스트로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매일 똑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실효성을 지적하는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 이에 교육당국은 10월 중으로 질문지 개선 등 앱 개선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기 자가진단 앱에다가 자신이 고위험 시설에 갔을까에 갔다는 것에 표시를 할까도 되게 의문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현재 충북 지역 학생들의 자가진단 미참여율은 7.7%, 교직원들의 미참여율은 2배가 넘는 18.8%에 달합니다. 전국적인 등교 확대 기조 속에서 등교 전 감염 차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방역 지침도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 가경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그루의 살구나무가 잘려나간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대표적 산책 명소인 가경천 길입니다. 최근 이곳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살구나무 150여 그루가 베어져 나갔습니다. 살구꽃으로 알록달록했던 지난 봄과 비교하면 휑해진 모습입니다. 30년 동안 살았는데 다른 도로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다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데 주민들뿐 아니라 환경 단체들도 구시대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수 탱크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선진 기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비판이 거세지자 충청북도는 일단 진행 예정이었던 670여 그루에 대한 제거 작업을 올해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50억 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재 방안보다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견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받아들인다고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렇게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죠. 봄꽃 명소에서 평범한 하천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가경천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홍수 예방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민관의 대안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시행한 부분 등교 수업을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부분 등교 수업을 일주일 연장하고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6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기존의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외에 제천과 음성이 올해 새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보은군과 괴산군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충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9.8%로 전년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5.1%포인트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27.4%에 달했습니다. 최근 2년간 충북 지방공무원 8명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청주 모 주민센터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출장지에서 동행한 여직원을 추행한 청주시청 6급 직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청주에 본부를 둔 WMC, 즉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가 유네스코로부터 공식 NGO 자문 파트너십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9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지 2년 만입니다. WMC는 이로써 유네스코와 공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로서 위상 강화와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년 뒤엔 한 단계 위인 준회원 파트너십 가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회 충주국제무협액션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영화제의 공식 트레일러인 무협액션의 정신 시대를 관통하다를 공개했습니다. 트레일러란 영화제의 정체성과 슬로건을 집약해 보여주는 컨셉 영상입니다. 3D로 제작한 트레일러는 솟구치는 빛의 화살과 관역, 영사기, 삼조구 영상을 담아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무협액션 영화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보훈군이 정상혁 군수와 구상회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초보훈체육관을 준공했습니다.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한 결초보훈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4,400여 제곱미터로 선수 전용 헬스장,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실, 각종 경기장을 갖췄습니다. 군은 군민생활체육 여건 개선과 전국대회 유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가을맞이 터널 대청소를 실시함에 따라 충주와 제천, 음성지역 터널 구간의 차량 통행을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 3호선 소조령 터널, 국도 38호선 박달재 터널 등 25곳의 터널 내 1개 차로를 통제하고 괴산 느릅재 터널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방향 차로를 전면 통제해 느릅재 옛길로 우회해야 합니다. 충주시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농촌 체험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충주의 퐁당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자가용을 이용해 농촌 관광지 두세 곳 이상 찾아 체험과 숙박을 할 경우 1인당 2만 원, 1박 2일은 4만 원 한도에서 소요 경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선발된 교장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충북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선발된 교장 9명 가운데 전교조 출신은 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